89번 보겠습니다. 89번은 문제 설명만 잘 꼼꼼하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 A, N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은 X라는 원소를 이루었어. 이 X는 NK의 1의 자리의 수다. 이때 K는 자연수다. 즉 변수 위치를 잘 보라고 했지. 문자 위치 N 그렇죠 친구. 이 K는 자연수 1, 2, 3, 4 자연수야. 오케이. 그때 이놈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래. 그게 원소를 그때 1의 자리 수가 원소야. 예를 들면 N이 5이면 봐봐. 예를 들었죠. N이 5, 5 넣어. A5, N이 5. X 봐. 그렇죠? X는 N이 5, 5, K. 그렇죠, 그 친구? 에? 1의 자리 수가 되겠지. 그렇죠, 그 친구? 됐으니까, 이때 K는 자연수니까 1부터 대입하면 5의 1승은 5, 5의 2승은 5, 25, 5의 3승은 125. 그런데 1의 자리 수만 몰아있으니까 5, 5, 5죠. 그렇죠. 그럼 집합은 원소를 표시할 때 중복되는 건 한 번 정도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A5는 1의 자리 수가 X니까 X의 원소 5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 친구? 이 규칙성을 따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주면. 됐나요? 그럼 기억도 보겠습니다. 기억. N. A4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지. 그래, 안 그래? N의 자리에다가 4를 넣으면 되죠. N의 자리에 4. 4K. 그렇죠, 친구. 4K의 1의 자리 수가 바로 원소가 되지. 그래, 안 그래, 친구. 됐습니까? 그러면 1을 넣으면, K가 1을 넣으면 4, 4의 1승. K를 2 넣으면 4의 2승. 4 나오죠? 우리는 1의 자리 수만 보면 되니까 또 이거 4로 가면 4, 4, 16. K가 3이면 4, 6에 24. K가 4면 4, 4, 16. 즉 1의 자리가 4, 6, 4, 6 반복되지. 왜? 1의 자리 수가 바로 원소니까. 그렇지? 4, 6, 4, 6 반복되니까 이 A4의 집합은 4, 6의 원소로 이루어졌죠. 원소의 개수가 2개 맞네 우리 친구. 됐습니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A8의 집합은 A4의 부분 집합이다. 그럼 A3 구했으니까 우리 친구 A8을 구하자. A8 그러면 N이 8이죠. N이 8 그렇죠? 8K지 그렇지? 8의 1승 8이죠 우리 친구. 8의 2승 88에 64. 1의 자리만 보니까 우리가 규칙성이 있을 거 아니야. 8의 3승 또 8을 곱하니까 얼마야? 48에 32. 그렇죠? 8의 4승 또 8을 곱하니까 8이 16. 됐습니까? 또 8을 곱하면 868에 48. 반복되네. 그래서 8426, 8426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A8의 원소는 842니까 좀 이쁘게 줬다. 2468, 2468. 그러면 46은 여기 지금 이렇게 되겠네, 우리 친구. 잘못됐죠? A4가 A8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됐나요, 우리 친구?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엉뚱하게. 디귿은 무엇이냐면, 지금, 디귿은 A, 3의 N승이네, N승, N승. 그때 A3이 같은 집합이 존재하도록 2 이상의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이 M은 2 이상의 자연수네, 자연수. 먼저 그럼 A3의 집합에 구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A3, A3. 그러면 3의 1승, 3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K가 이 3의 2승은 3, 3은 9, 3의 3승은 3, 9, 27, 3의 4승은 3, 7의 21, 3의 5승은 3. 그렇죠, 친구. 1 곱하기 3이니까. 1의 자리 숫자만 보는 거지. X라는 원소는 1의 자리 수니까. 그래서 3, 9, 7, 1. 이놈의 집합은 원소는 3, 9, 7, 1로 이루어졌어. 그럼 A의 3의 N승. 차례대로 해봅시다. 여기 지울까? 지울까? 그러면 이거 차려보자. 그럼 M이 2 이상의 자연수가 M이 2일 때. M이 2일 때. 첫 번째 M이 2일 때. 그러면 A, 3의 1승. 9가 되지, 우리 친구. 그렇죠? 응? 9. N에다가 9 넣지? 9K. 그러면
9 있고 그다음 또 9하면 99, 82 이 네 자리만 보니까 또 19, 90 그렇지 또 99, 80 이제 19, 1, 9, 1, 9, 1 반복되니까 91이 되죠. 그렇죠. 그럼 같은 집합이 아니네. 자, 두 번째 계속 대입을 해봐야 되겠지. 3을 넣으면 A3은 3은 3의 3승이니까 27이 되죠, 친구. 27을 해보죠, 27. 27. K가 1일 때, 그러면 1의 자릿수 7. 어, K가 2일 때, 7, 7에 49. 1의 자릿수 숫자만 더하면 되니까. 그리고 K가 3일 때, 또 7, 1, 7, 9, 63. 또 K가 4하면 3, 7에 21. K가 5면 7번에 7이죠. 그렇죠. 반복되는 7, 9, 3, 1. 어허. 7, 9, 3, 1 반복되죠. 그렇죠. 지금 서로 같은 집합이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이 M이 2보다 2 이상의 자연수였으니까 M을 2, 3, 4, 5 대입해봐야 되죠. 우리 친구. 그러면 증명하기 까다로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조건 제시법을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고치는 거 그게 포인트였어. 그냥 차근차근 이 변수 있는 자리에 자리만 잘 파악하면 되겠어. K는 자연수 K다 1, 2, 3, 4, 5, 6 대입하는 거 A, N은 N 여기 있죠. N1이면 N1 2면 2의 거듭제곱 3이면 3의 거듭제곱 이 거듭제곱골에 1의 자리 숫자가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 친구. 그 1의 자리 숫자를 원소로 이루어지는 집합이 A, N이야. 됐습니까, 우리 친구? 꼼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